네, 뭐 일단은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고 했고 또저 역시도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전이 단추를 끼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일단은 좀 부담이 됩니다. 뭐 최연장자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항상 어린 마음가짐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좀더 소통을 하면서 잘 어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연장자라는 부분보다는 팀 안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올 시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시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우선은 첫 시즌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팬분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상황이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미토센을 통해서 좋은 기운을 받으시고 좋은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경기를 할수 있게끔 저를 포함해서 선수들이 잘 준비를 했으니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 시즌도 변함없이 응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응원에 저희들이 많은 보답을 하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가시마는 반드시 우승을 노려야 되는 팀이고 그 안에서 그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올 시즌은 뭐 어느 때보다 잘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 역시 뒤에서 묵묵히 제할 일을 하고 또 팀이 조금이나마 우승을 할수 있게 뒤에서 잘 서포트를 하겠습니다. 팬분들도 더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가우다 스탬퍼 하게로 가우다 스탬퍼